불안은 모든 사람한테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불안이 없으면 나를 좀 못 지켜나가요. 근데 이제 불안이라는 게 적절하고 적당하면 참 좋겠는데 뭐 우리 인간이 어째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이 신체 증상으로 많이 표현되는 거를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 쉬어야 되겠다고 탁 누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나 편안한 상태고 아무런 위험과 위기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확 누웠는데 뇌에서 잠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는 위기야, 위기. 지금 100m 달리기, 100m 엄청 세게 달렸어.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심장에다가 잘못된 오류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빨리 뛰어, 심장아. 그럼 이제 심장은 이 명령을 받아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 이건 뭐지? 이러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 약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이 되고요. 이 공황 발작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꾀병이라는 소리도 듣고 또 응급실에 또 막 실려 가잖아요. 응급실에 아무 문제 없어. 네, 그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소영 씨 응급실도 가보셨어요? 왜냐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카페에서 그때 이기찬 씨랑 아무튼 커피 마시고 있었는 그런 갑자기 이게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뭐 심박수 정상이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럼 수액이라도 맞으시라고 했는데 수액을 꽂았는데 죽을 거 더 죽을 것 같은 거여서 다 못 맞고 그냥 뛰쳐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게 공황발작인지 오래전이니까 몰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이미 20살 때부터 수도 없이 졸도를 했었거든요. 뭐 지하철이든 뭐 버스든 이런 데서 졸도한 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시작됐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지금. 네. 사실은 이제 이 공황 발작의 공황장애 개념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검사나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저도 딱 두 번 공황 발작을 경험을 했어요. 저도 살면서. 근데 제가 경험한 두 번은 아주 비슷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인데 1년차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3월 때는 뭐 정신없죠. 집에도 못 가고. 그런데 이제 그날이 입국식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제가 당직을 섰고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너무 바빠서 식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공복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간다고 탔는데 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또 멀미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공복에 멀미가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상태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완전히 샤워를 한 것처럼 땀이 비 오듯이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야, 너 왜 그래? 아야 나 패닉 어택이 온다 야 그랬더니 아 그래? 또 우리 정신과 의사들 그래? 그러고 다 그러고 시간을 딱 봤더니 한 20분 정도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이렇게 땀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신과 의사분들의 얘기니까 가능한 거지. 근데 사실은 이제 공황발작은 공황장애는요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상을 알아야 잘 대처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한 20분 지나니까 옆에 동기들 괜찮아?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가서 밥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경험한 공황발작이라고 하죠. 공황발작이 있다고 다 공황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좀 다리가 무릎이 탁 꺾였던 뭐 어지러웠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증상을 치료를 통해 잘 낮추고 또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잘 다스리면서 삶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도록 같이 잘 달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